색 가방 사러 가요. 이거 오늘 겨울옷 다 정리하고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계절 옷 바꾸느라고 버릴 옷도 들고 나갈 거예요. 그럼 오늘 가서 책가방 사올까요? 갤러리아에서 책가방 사기 전에 여기 갤러리아 저기 밑에 쪽에 핫도그 파는 데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지금 한국 그게 핫도그 파는 데 가는 중에 K-POP 커피숍을 찾았어요.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이쪽 골목으로 오니까 약간 K-POP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는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쪽인 것 같은데? 뭔가 조금 힙한 느낌인데 홍대 생각나지 왜? 좀 젊은 어린애들 많아 보인다. 약간 이런 옷집도 있고 이런 옷집 파는데 잘 없잖아 맞지? 우와 여기 3층인가 그랬는데? 그러네. 오 우리가 지금 K-POP의 중심에 와있다 지금. 강남 여기 왜 근데 K-POP. 맞네 강남 스타일. 우와 안쪽에 오니까 스트릿 브랜드 이런 거 있고 위에 저기가 루프탑인가봐. 우와 옷가게 이렇게 있는 건 처음 봤다. 우와 되게 느낌 있는데? 이런 거 좀 독특하고 예쁘지 않나? 약간 내가 찾던 로퍼 느낌이긴 한데 아 그 로퍼란다 워커 좀 너무 얇나? 그래도 가죽은 가죽인데 한번 신어볼까? 이건 약간 그거 같다 발렌시아가 발렌시아 약간 그런 거 생각해서 나도 디자인이 좀 세네 저는 이거 한번 신어볼까요? 이게 좀 특이한데 정말 예쁜데? 신어보려고 했던 신발이 제 사이즈가 없다고 해서 아쉽게 일단 나왔습니다. 이거 아까 내가 본 티셔츠 오빠. 여기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가방 이쪽이 많은데 아, 진짜 책가방이다 여기는. 약간 동대문 같은데요 여기? 다른 건 다 책가방이었고 그나마 이게 좀 내가 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괜찮은데? 사이즈 좋은데? 괜찮잖아? 좀 정글 보이네. 약간 가죽 홍방 느낌이다 여기. 어때? 나쁘지 않은 좀 탄탄하다 그리고. 사이즈 아까 그건 비슷한 것 같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할까? 얼마냐 뭐? 7,000? 7,800.
가죽이 엄청 견고해. 응. 지퍼는 있나? 지퍼? 어, 있어. 좋네. 지퍼도 있고. 안에가 파란색이네. 좋네. 근데 안에 구분도 좀 잘 돼 있고. 괜찮은 것 같다. 응. 다시 해야죠. 휘뚜루 마뚜루. 됐습니다. 됐습니다. 가방을 드디어 샀습니다. 제 가방. 남편이 사줬어요. 여기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규모가 큰 쇼핑센터 같아요. 여기가 루프탑인가 보다. 올라가 보자. 우와, 여기 약간 루프탑처럼 보이시네. 여기 되게 예쁘다, 지금. 여기 약간 그 골목 다 보인다. 여기도 올라갈 수 있어서 한 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옥상이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건물이 총 5층이네. 어? 여기에 옥상에 올라가려면 한 사람당 200루블 내야 된대요. 빌레, 티켓.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이게 뱅쇼 아닌가? 뱅쇼 같은 건데 한번 볼래? 그래. 아, 그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나 있는 거. 어, 일단 부셔가라 시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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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대로 먹겠나? 이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와, 저기까지 이어진다, 오빠. 와, 이거 크다. 우와, 좋네. 좋다. 좋다. 와, 옥상에 올라오면 이런 뷰를 볼 수 있어요. 한 사람당 3,000원인데, 그래도 와볼만한 것 같아요. 그래, 여기는 높은 건물이 없어가지고 다 비슷해 보이죠, 맞지? 따뜻한 음료 시켰는데 벌써 다 식었어. 왜 빨대를 주나 했는데 금방 식는다. 멋있게 한데. 뱅쇼를 시켰습니다. 야하. 내가 오늘 보고 왔어요. 멋지다. 슈퍼스타. 감사합니다. 된 것 같다.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봐. 무슨 일이야? 모델 진출이가. 오늘 저희는 핫도그 집을 찾아갈 거예요. 어, 여기다 오빠. 빨리 빨리. 제가 핫도그가 계속 먹고 싶었는데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태그에서 인스타에 사진 올린 거에 여기 인스타가 저를 좋아해 눌려서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찾아왔죠.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너무 핫도그. 너무 맛있겠죠? 여기 추억의 치밥 같은 것도 팔고, 쏙쏙쏙쏙. 핫도그. 길거리 토스트. 아. 아진 핫도그 스 씨롬? 이 씨롬. 이 치킨 팝콘? 미디움 사이즈. M. M. 오스트리 소스 맞아요. 이 아진 소떡 소떡 했다 보죠. 아 코카콜라 베사라 맞아요. 스타 지금 주문하고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킨 팝콘이랑 소떡 소떡이 나왔어요. 약간 분식 전문 느낌. 어때요? 맛있나? 소떡소떡도 한번 먹어보겠어. 소떡소떡이 소세지 같은데.
떨면 되지. 핫도그 내 도끼 생겼다. 핫도그 왜 이렇게 생겼지? 얼마 만에 먹는 핫도그. 진짜 나 벌써 해가 졌다. 우리 구경하는 사이에 오늘은 2주차예요 이제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책가방 이거 들고 갈 거예요. 소 심플한 걸로 샀고 가죽 가방이라서 좀 튼튼할 것 같아요. 셔츠에 크롭 니트 입고 이렇게 갈 거예요. 새 책가방 예쁘죠? 우리 교실 15 너무 일찍 와서 교수님 두 분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왔어. 왓 됐다 우록 뉴욕. 알았어. 좋았어. 오늘은 그냥 폴로 가디건에 연청 바지 입고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 코트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6일차. Сейчас. Сейчас в Москве идут. Хорошо, пожалуйста. Мне идет это шлала. Шлапа. Да. Это комплимент. Когда мы хотим сказать человеку что-то хорошее, да? Как вам идет? Этот цвет, ой, полураль. Я люблю. Мой внук, он тоже очень любит это. Но сейчас у них big horse. Раньше была маленькая наша гривна. Итак. 이제 수업 다 끝났는데 내일 스몰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갑니다. 이거를 여기 주방에 붙여놓고 외울 거예요. 아침이랑 저녁 할 때 보면서 외울 수 있게. 저는 주부니까요. 각 잡고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내일 쪽지 시험 범위. 오늘도 수업이 많은 날이라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후드티에 쫄쫄이 입고 갑니다. 아, 오늘은 쪽지 시험이 있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아는 동생이랑 카페에서 같이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편하게 입고 가서 열공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단어 시험 만점 받을 거예요. 캐러멜 나멜리 옐리
지금 이제 학교 마치고 아는 동생 만나서 같이 카페에서 공부하려고 스타벅스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수업이 매주 월요일에 1시간 있는 수업이거든요. 역사 이런 거 공부해서 되게 어려운 수업인데 다음 주까지 과제로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상징을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 단어도 기초적인 단어도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상징을 설명해야 돼요. 한국인이 저 혼자라서 조금 부담돼요. 그래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생이 좀 공부하기 좋고 조용하다고 한 스타벅스 좌표 찍어서 가고 있는데 이 골목이 저번에 술 먹으러 왔던 그 골목이에요. 밤에는 엄청 북적북적하고 시끌벅적한 골목인데 낮에 오니까 엄청 한적하네요. 여기 저번에 왔던 나우 술집 지나서 가는데 바로 여기 뒤인가 봐요. 지금 제가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건물 안에 있나봐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들어왔는데 약간 쇼핑센터 같은 데가 나왔거든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안에 스타벅스가 있나봐요. 뒤쪽으로 해서 쭉 오니까 여기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깔끔하네. 이스윈치 스카지째 빠졌다. 그제 나오지 자 또 할래? 자, 아스베시바 완벽하게 얘기했어. 크크크. 민달리니 크루아상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빠졌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아몬드 크루아상. 이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치즈볼 같은 건가 봐요. 밥을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겠습니다. 들어가면 되나? 뷰 아시아 되는데 2층 2층 뷰 아시아 2층. 오케이. 평일 저녁 8시인데 자리가 없대요. 스차스제. 여기도 간판 있었던 것 같은데 뗀 것 같다. 되게 어두운 분위기다. 병으로 나오는지 몰랐는데 병으로 나왔어. 사과, 맥주, 시드를. 괜찮을까요?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오늘도 수업이 많은 날이라서 간편하게 맨투맨에 목티 입고 롱스커트 입고 이렇게 갈 거예요. 오늘 굉장히 캐주얼하게 My dad's looking into it because we already have an air rifle, right? I just shoot it.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s just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I'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 So I lay my head to rest when the sun is rising. I'll start a brand new day when the moon is shining. I long to be with you in all the places you have been. So today I am time traveling, da-da-da-da. Oh, today I am time traveling. And every time that you are closing your eyes, I will be beside you, and my heart will glide across the miles to fly right to you. Cause when I dive into the traffic, the echo of your voice is all I hear. I'm never tired of your laughing so far, but ever so near. So I love you.